오늘은 꽃잎 6잎이 들어간 예쁜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도 깨끗하게 나왔죠? 그래서 꽃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요. 양말목 9개가 필요한데요. 꽃잎이 될 양말목 7개, 그 다음에 잎이 될 부분 하나, 초록실로 잎은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운데 꽃술이 들어갈 실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9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꽃잎이 들어갈 실 한 개를 잡으시고요. 한 번, 두 번 가봐서 네 줄짜리 작은 고리 링을 만들어주세요. 여기다 실 한 번 감아서 두 겹이 들어간 실, 두 줄 된 실을 가운데 구멍에다 끼워주세요. 끼워서 바깥쪽 실이 안쪽 실 두 겹을 위로 감싸 안고 쭉 빼주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기면서 이 동그란 링 두 개가 반듯하고 예쁘게 나오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또 다음 실 하나를 또 두 번으로 감아서 또 이 가운데 구멍에 또 끼워주시고요. 또 바깥쪽 실이 위로 올라와서 또 잡아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여섯 개까지 끼울 거예요.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끼우고 나서요. 이렇게 촘촘하게 잘 들어갔나, 동글동글하게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요. 이렇게 여섯 잎짜리 별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가장자리 꼬리 남은 거 있죠? 여기다가 초록색 실, 잎이 될 실이에요. 꽃잎. 여기다 끼워주세요. 모두. 셋, 넷, 다섯, 여섯. 끼우면서 이렇게 여섯 잎을 끼우면서 이 동글동글하게 위로 올라온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이 바깥쪽 부분이 아래로 꺾이게 잡아주시면 동글동글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아래로 꺾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가운데 꽃술이 될 실 하나를 잡고요. 이 실은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요. 아래쪽 부분에다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아래쪽으로 위로 길게 나오고요. 이게 키링 거리가 될 부분이고 아래 꽃술이 될 부분이어서 이 고리가 될 실을 이 꼬리 조그맣게 남은 동그란 링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동그란 구슬이 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동그란 구슬을 이 가운데 심 쪽에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런 꽃이 됐고요. 이렇게 끼워놓고 난 다음에 이 잎이 되는 초록실 끼운 거를요. 단단하게 한번 세 개 잡아당기셔도 돼요. 두 번. 이쪽에 있는 이 동그란 링은 이렇게 반듯하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 잎이 되는 실이 여기가 있으면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면에 이렇게 길게 꼬리 잡았던 실 아래쪽으로 이거를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다 넣어도 되고 같은 방향으로 두 개 다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꽃잎 두 개, 초록잎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깨끗하게 꽃잎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운데 꽃, 이 키링 고리가 될 부분이 위에가 있으면 이렇게 꽃이 아래로 처지겠죠. 이 꽃도 여기 아래, 여기 꽃 길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링도 아래쪽으로 숨기면요. 이렇게 매듭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방에다 걸어도 되고요. 키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가방 장식품으로 이용하셔도 아주 예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말목이 좀큰 거는 좀더 크게 나왔고요. 좀 작은 거는 좀더 작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열쇠고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꽃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혜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